무슨 색인가요? 녹색입니다. 네. 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 파란색입니다. 대답이 좀 느려지는 것 느끼셨어요? 자, 이걸 굉장히 재밌게도 존 리들리 스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던 자기 이름 성을 따서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 순서대로 글자의 색깔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빨간 파란 노란 연두 주황 검정 보라 회색. 네, 잘하시네요. 색깔만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파랑, 빨간, 검정, 파랑, 노랑, 연두, 빨간. 중간쯤 넘어가시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처음에는 그래도 좀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걸 빨강이라고 안 읽고 파랑이라고 얘기하신 게 좀 됐는데 한 연두색 아, 저도 지금 실수하네요. 파랑 그다음에 노랑이라고 대답해야 될 중간 부분쯤 되니까 이제 자꾸 습관이 나오죠.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지금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예전엔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켜봤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그 일에 뭐가 숨어 있느냐? 예전엔 하는 게 정답이거나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게 정답일 때 우리 인간은 그때 또 어떤 일을 잘 못합니다. 습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습관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습관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아니죠. 나쁜 습관 위에 다른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습을 어떻게 없앨까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우세요. 내가 TV를 볼 때 손으로 자꾸 뭘 집어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TV를 보면서 그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책 의지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쁜 습관을 사람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없앤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허황된 착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